자동차 유튜버 캐니카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여태까지 출국 영상이 많았던 만큼 오늘은 또 기존에 있는 다이캐스트를 리뷰해볼까 합니다. 오늘 리뷰할 기존에 있는 다이캐스트는 바로 이 페라리 458 스페치알레 아페르타라는 모델인데요. 솔직히 저도 이 페라리 458 스페치알레 아페르타 솔직히 저도 많은 기대가 됩니다. 이전에 아주 유튜브 초창기 때 이 페라리 458 스페치알레 쿠페 버전 한번 리뷰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오픈이 되는 모델을 한번 리뷰해보는 만큼 상당히 많은 기대가 돼서 상당히 새로운 감회라고 느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스페치알레 오픈카 버전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면부를 보시죠. 자, 전면부를 보시면요. 전면부에 헤드램프도 역시 클리어 파츠가 들어가 있습니다. 클리어 파츠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마음에 들었던 건 바로 이런 데칼로 포인트를 준 거. 상당히 저는 이런 데칼로 마감 처리가 잘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이런 것도 꼼꼼하게 보는 스타일인데 이렇게 데칼로도 상당히 마감 처리가 훌륭할 뿐더러 포인트를 상당히 적절하게 잘 주었습니다. 역시 이 스페치알레 아페르타 이 데칼 상당히 저도 인상 깊어요. 이것도 참고로 순정 데칼인데요. 이런 처음 출고되었을 때부터 이런 순정 데칼도 개인적으로 인상 깊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역시 고가형 미니카라고 하는지 고가형 미니카답게 헤드램프도 클리어 파츠가 들어가 있죠. 헤드램프도 클리어 파츠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범퍼 디자인부터 볼게요. 범퍼 디자인도 역시 공격적입니다. 이전에 노말 458 이탈리아보다 한층 더 공격적인 디자인을 보여주죠. 역시 한정판 모델이라든지 이전 노말보다는 더욱더 공격적인 디자인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런 슈퍼카나 스포츠카들은 바로 공기저항이 상당히 덜 받을수록 좋은데 이차도 어찌 보면 공기 역학을 최우선으로 디자인을 신경 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런 원래 슈퍼카들의 특징이 원래 슈퍼카나 스포츠카들의 특징은 바로 공기 역학을 최우선으로 신경 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기 역학을 최우선으로 신경 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측면부를 보시면요. 자, 측면부의 바디라인을 보시면 역시 알 수 있습니다. 역시 측면부의 바디라인을 보시면 공기 역학을 최우선으로 신경 썼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중 하나죠. 왜냐, 이런 슈퍼카들은 공기 역학을 최우선으로 신경 써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이런 슈퍼카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공기 저항을 덜 받을수록 더욱더 가속 성능이나 그런 데서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기 저항 개수가 좀 더 낮을수록 좋은 차입니다. 더욱더 그만큼 빨라진다는 소리죠. 그리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페라리 458 스페치알레 휠을 볼게요. 휠을 보시면 휠 디자인도 상당히 인상 깊을 뿐더러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5스포크 휠입니다. 5스포크 휠이 들어가서 상당히 저도 매력적인데 저는 이런 5스포크 휠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저로서는 상당히 저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후면부의 테일램프를 볼게요. 자, 후면부의 테일램프를 보시면요. 후면부의 테일램프 디자인도 클리어 파츠가 들어가 있습니다. 테일램프도 클리어 파츠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 쪽에는 가변식 스포일러가 있어요. 가변식 스포일러가 바로 무엇이냐? 가변식 스포일러는 스포츠 모드로 했을 때 스포일러가 올라오는 그러한 방식의 스포일러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후면부의 리어 디퓨저를 볼게요. 자, 후면부의 리어 디퓨저도 상당히 역시 슈퍼카답게 한층 더 공격적인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제가 이전에 실차로 리뷰했던 다치 챌린저 SRT 헬캣하고 비교해봤을 때는 확실히 이런 슈퍼카라든지 상당히 디퓨저 디자인도 공격적이고 그리고 배기구 디테일이나 후면부의 전체적인 마감 처리도 상당히 훌륭합니다. 그리고 이런 클리어 파츠가 들어가는 차들은 헤드램프 마감 처리나 테일램프 마감 처리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여기 쪽에는 전체적으로 마감 처리가 잘 되었습니다. 헤드램프나 헤드램프도 들뜬 쪽이 전혀 없고 테일램프를 보시면 테일램프도 전혀 들뜬 게 없다라는 점에서 이러한 마감 처리는 전체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다라고 느껴지네요. 자, 그리고 한번 이제는 본격적으로 내부를 보겠습니다. 자, 내부를 한번 보시면요. 자, 내부도 역시 미니카지만 상당히 퀄리티가 좋아요. 미니카지만 상당히 고퀄을 보여주고요. 역시 도어가 열리지 않는 걸 제외하고는 크게 아쉬운 점은 없었습니다. 도어가 열리지 않는 게 조금은 흠이 있지만 그래도 내부 디테일은 훌륭하기 때문에 도어만 조금 열렸으면 좋지 않았을까? 전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페라리 458 스페치알레 아페르타에 대해 제가 토탈적인 평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 페라리 458 스페치알레 아페르타 같은 경우는 일단 쿠페 버전하고 다르게 스파이더 모델입니다. 스파이더 모델이고 자 그리고 헤드램프를 보시면 전면부에 헤드램프도 클리어 파츠가 들어가 있고 헤드램프 클리어 파츠 표현에다가
그리고 미니카에서는 볼 수 없는 사이드미러. 이것도 개인적으로 포인트를 잘 줬어요. 실처럼 비슷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사이드미러 표현과 그리고 측면부의 휠. 자, 측면부의 휠을 보시면 측면부의 휠도 5 스포크 휠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페라리답게 바디라인도 상당히 곡선의 멋에 잘 곡선과 직선의 멋을 섞어서 상당히 매력 포인트를 주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후면부를 보시면요. 자, 역시 후면부는 말이 필요 없어요. 후면부의 테일램프 마감 처리와 가벤식 스포일러 표현과 그리고 리어 디퓨저도 한층 더 공격적인 느낌을 더해주고 그리고 데칼로 이런 포인트를 준 게 개인적으로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데칼도 상당히 마감 처리가 잘 되어 있고요. 도색도 훌륭할 뿐더러. 그리고 내부를 한번 보시면요. 역시 내부 퀄리티는 도어가 열리자는 게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미니카치고는 나쁘지 않은 디테일을 보여준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페라리 사업발 스페셜 아페르타 다이캐스트 리뷰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좋은 다이캐스트 리뷰와 좋은 실차 리뷰로 만나뵙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안녕.